얘 뭐야? 문재영 이 자식이 또. 너무 자식을. 왜 안 받아? 계속 오는 거 보니까 급한 전화 같은데. 됐어요. 그래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뭐야 이거? 혹시나 사랑하는 동생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될까 봐? 언제 찍은 거야? 너나 따라다니니? 내가 형을 왜 따라다녀요? 형 누나 기다리다가 우연히 찍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사진이 뭐고 나보고 어쩌라고. 이날 나 들었어요. 수영 누나가 형한테 이 형이 앞에서 꺼지라고 한 거야. 근데? 수영 누나가 그 정도로 화낸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뭐? 이 사진 이 형 누나한테 보여줘도 돼요? 너 지금 나 협박하니?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. 누나 앞에서 꺼져주세요. 꺼져? 네가 꺼져. 너는 네가 홍희영 씨한테 한 짓은 지금 생각도 안 나지?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. 실수 같은 소리 하고 있니? 형은 뭐 실수 안 해요? 야, 너 집에 가. 야, 앞으로 나 찾아오지 마. 이영 누나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뭐? 내가 나이는 어려도 사람 보는 눈은 좀 있거든요. 근데 내 눈엔 형이 좋은 남자 같지가 않아요. 누나한테 딱 상처 줄 것 같다고요. 나도 실수해서 누나한테 상처 줬는데 형 때문에 또 상처받는 거 죽어도 보기 싫어요. 그러면 네가 직접 말해주면 되겠네. 이놈 나쁜 놈 같다고. 어? 이 사진도 네가 직접 보여주고. 됐지? 내 눈엔 형이 좋은 남자 같지가 않아요. 누나한테 딱 상처 줄 것 같다고요.